영춘 동대리라는 데 나가지고는 4살 먹어서 여 와가지고 87이 되도록 살았는데, 과거에 여기 참 고기가 엄청나게 많았습니다. 여 붕어, 선버튼, 뱀주의, 뭐 미기, 꺽지, 꾸구리 전부가 다 많았는데, 여름에 모약하러 나오면은 돌미 생간에 우르르 하면 그런 거 가지고 양쪽을 깎이면 어디 가도 못하고 또 훔켠 잡고 매운탕 해다 먹지도 못하고 말로선 엮어 빨래줄에다 매 달고 이래 가지고서 말로 가져 먹고 그래 살았는데. 이제 오면 무지개가 서가지고 무지개에 딸에 올라간다고 그래가지고 미꾸라지가 마당에 떨어져서 구불구불하기도 하고 옛날에는 참 그랬습니다. 그런데 그런 고기가 다 어디로 갔는지 참 옛날에 참 그렇게 많이 잡았다고. 그전에는 아주 뭐, 물이 맑은 게 아주 좋았었는데, 언제는 뭐 물도 지저분해서 먹물도 못하고 아들도 그 불섭에 배런거지 때문에 나오도 못하고 언제는 지저분해서 세면볼을 막아선 그 고기가 올라오던 놈이 안 올라오는지 요새 약을 쳐가지고 약초 때문에 고기가 안 생기는지 도대체 우리는 모르니 네, 희한한 조화래요, 뭐. 바람이 있다면은 옛날부터 돌아와가지고 좀 공기가 좋게 해야지 되고, 또 환경도 좋아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, 우리 손자들이고 뭐고 우리 클집같이 한번 손자들하고 같이 놀기도 하고 우리 클집매로 그래 한번 돌아왔으면 공기도 좋고 이러면 좋겠는데, 산도 안에 좀 그래 봤으면 좋겠는데 그게 참 마음과 뜻대로 될라는지 모르겠네요. 참 그럴 때를 기다려야지 뭐 해볼 수도 없네.